15쪽 우알도 읽겠습니다. 우알모 일생에 지 간득 차 문자 투하야 견득 천현소 미도 철우람 온공이 작통감하고 언평생 정력이 진제 차서라 하더니 오어태하게 여견하누니 선수 통찰하야 방카독타서이니란 5월 2002 구일교인의 선간대학하시님 나시엔 미해설이러니 이 금요 주회하야 각 대단 분효료하니 시제 자세간이니라 우왈 간태하겐 차축장 이회하야 선장 본문 염득하고 차장 장꾸래 본문하고 우장 홍문내 참장구하야 수축 일령 기득하야 반복심구하야 대타협파야 기축단 효득이어든 각통간 운심관이라 우왈 모 일생에 또 말하기를 여기 모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주자 자기를 말해 내가 일생 동안에 지 간득 자 문자투하야. 다만 간득 자 문자투 이 문자를 투라는 건 이제 통한다는 뜻으로 보세요. 통할 때까지 보아서 이 문자라는 게 대학책 이거 대학을 그렇게 평생을 봤다. 견득 전연소 미도초로라. 그래서 견득이라는 것은 봐서 터득을 했다 이거야. 봐서 전현 그 당신보다 먼저 사셨던 현인들이 소미도처 그 아직 도달하지 못한 바를 보아서 터득을 했노라. 주자 이전에는 장구로 나눠져 있지 않았잖아요. 온공이 사마온공이죠. 온공이 작 통감하고 통감을 짓고 언 평생 정력이 진제 차서라 하더니 평생토록 그 사마원공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통감이라는 글을 짓고서 평생 동안 자기 당신의 그 정력을 다 바친 것, 정신력을 다한 것이 진제 차서 이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한 거예요. 사마원공의 대작이 바로 통감인 거예요. 자칫 통감. 그랬다라고 말을 했는데 모어 대학에 내가 이 대학이라는 글에 여견하노니, 또한 그러하니, 평생 정력을 다 여기다 쏟았다 이거예요. 선수 통찰하야 우선 이것을 반드시 통찰해서, 사실 통해서, 통해야만 방카독 타선이라. 결국에는 대학이라는 글을 훤히 꿰뚫어야만, 그제서야 바야흐로 다른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글귀를 보면 대학이라는 글이 그렇게 만만한 글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넘어갈 글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모든 사서삼경의 주석이 주자가 주석을 달았는데 그래도 당신 말씀에 이 대학의 평생 자기의 정력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 글을 우리가
쉽게 본다는 것은 글로만 본다는 거잖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왈 모 일생에 내가 일평생에 지 간득 차 문자투하야 다만 이 문자 이글 대학글이죠. 대학을 통할 때까지 보아서 견득 전연소 미두철호라. 전연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달을 보아서 터득했노라. 견자는 글을 본다는 뜻이고 득자는 이치를 터득했다는 뜻이에요. 글을 봐서 이치를 터득했다. 온공이 자학 통감하고 그런데 온공이 삼아온공이 통감을 짓고 언 평생 정력이 진제 차서라 하더니 평생토록 당신의 정신력이 이글 속에 다 했다. 이 통감을 짓는데 평생 당신의 정신력을 다 쏟았다라고 하니 뭐 대학에 여겨나누니 내가 내 입장에서는 대학이라는 글에 평생 정력을 다 쏟았다. 그러니 선수 통찰하여 우선적으로 반드시 이 대학을 통해야만 방카독 타선이라 그제서야 다른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5월 2002 9일 교인의 선간 대학하시니 또 말하기를 이천은 정이천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글을 읽을 때 정자왈 정자왈 하잖아요. 그분이 이천 선생이에요. 이제 이천 선생 형님이 그 명도 선생인데 그분은 도를 이게 송나라 때 와서 처음으로 사서삼경의 글이 도가 이렇다라는 걸 밝혔다 해서 명도 선생이고 나머지 다 글을 쓰고 줄을 달고 했던 분은 다 이천 선생이라. 우리가 주역을 읽을 때도 전 그게 다 이천 선생이라. 이천이 구일 교인의 그 옛구자니까 옛날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선수 대학가시니 우선적으로 선간대학, 우선적으로 대학을 포기하셨으니, 나시엔 미 해설이라니. 그 당시에는, 이천 선생한테 제자들이 배울 때그 당시에는 미 해설, 아직 해설서가 없었어. 없었더니, 이금유 주해야야. 그런데 지금은 그 주해서가 있어. 그래서 각 대단 분효류하니 각 대단 분효 그 대단 큰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 지제 자세간이니라. 다만 자세히 보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예전 이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공부할 때는 자습서가 없었는데 요즘은 자습서도 있고 자습서도 참 자세히도 잘 나와 있다. 다만 공부하는 그대들이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옛날 공부하던 사람들보다 노력을 덜 하기 때문에 깨우침이 적은 거다. 분발하자. 그런 말씀이겠죠. 한번 더 해석을 해보지요. 5월 2002 9일 교인의 또 말하기를 이천 선생이 옛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선간 대학 가시니 먼저 대학을 보게 하셨으니 나시엔 미 해설 이러니 그때는 해설이 돼 있지 않았었는데 이금 유 주해하야 근데 지금은 주석으로 해석이 다돼 있어서 각 대단 분효류하니 각 대단 큰 단, 큰그 단을 각이큰 단락으로 나누어서 효류라는 것은 이해를 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하니 이해할 수 있으니 지제 자세간이니라. 다만 자세하게 보는 데 있을 것이다. 그다음 보시죠. 5월 간 대학엔 또 말하기를 대학을 볼 적에는 차 축장 이해하야
또 축장, 1장, 2장, 3장 이렇게 장을 따라서 2회를 해서 선장 본문 염득하고 우선적으로 여기 장자는 가질 장자예요. 이게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우선 본문을 가지고서 염득하고 염득이라는 말도 이 염불한다 할때 염자지요. 그지요? 그 얘기는 그 마음을 심어서 계속 소리내서 읽는 게 염이에요. 읽다 보면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되겠지. 염득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많이 읽어서 터득을 하고 차, 장, 장구, 레, 해, 본문학. 그 다음으로는 장구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을 해보고 우, 장, 홍문, 내, 참, 장구하야 또 홍문을 가지고 장구를 참작해서 이러니까 홍문과 홍문을 가지고 장구를 참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득이라는 것은 암기해서 그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터득해서 반복 심구하야 반복적으로 그 이치가 왜 그런지를 찾아보고 그것이 그러한지를 탐구해서 대타 협흡하야 그 대학이라는 글이 협자와 흡자는 이 종이에다가 물을 붓을 때 종이에 물이 스며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물이 촉촉히 스며드는 건 협흡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방법이잖아요. 협흡할 때까지 기다려서. 기, 축단, 효득이여는 이미 그 1단, 2단, 한 단락 한 단락을 따라서 효득. 효득이라는 것은 이 효자가 새벽 효자가 아니라 깨우칠 효자예요. 깨우쳐 터득하거든. 각, 통간, 온심관이라. 그제서 통체적으로, 대학 전체를 온심과, 온심이라는 말 아시지요? 온심은 온고지신할 때 온자예요. 하나하나 익히고 자세히 살펴서 지나가게 되느니라. 대학 전체 한 권이 다 이해가 될수 있게 될 거다. 이 구절은, 이 대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자가 이 대학 장구를 만들어서 장구 서문도 짓고 이 장구를 우리가 배우는데 장구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홍문이라 해서 혹이 묻기를 하면서 이 장구 속에 설명이 미진한 것들을 홍문에서 더 자세히 밝혀놨어요. 그 대학 홍문이 있고 중용 홍문이 있고 논어 홍문이 있고 맹자 홍문이 있어요. 네 가지가 사서 홍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학 홍문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 1장을 쫙 읽고 그 다음에 쭉 10, 이제 전 10장까지 쫙 본문을 일단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장구 자기가 풀이한 걸 가지고 본문을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 나머지 이제 홍문을 가지고 또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통독을 쫙 하라 이거지. 그럼 대학 전체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실천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죠. 우왈 간 대학엔 또 말하기를 대학을 볼 적엔 차, 축, 장, 축장 이회하야 그 장구를 따라서 이회해가지고 선장 본문 염득하고 우선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염득 암기를 하고 그런 뜻이에요. 차장 장구래 해 본문하고 그 다음에 장구를 가지고 본문을 해독을 해보고 우장 홍문 내참 장구하야 또 홍문과 홍문을 가지고 장구를 참작해서 수축 일령 기득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기득 기억을 해서 반복 심구하여 반복적으로 찾아보고 연구를 하여 대타 협흡하여 협흡
할 때까지를 기다렸어. 대학에 푹 무젖을, 이게 무젖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 젖는다, 물 스며든다, 무젖는다. 흡족하게 젖을 때까지 기다렸어. 기, 축, 단, 효, 득, 여는 이미 단락단락을 따라서 이해를 하거든. 각, 통, 간, 온심도 아니라 그제서 통으로 보아서 온심 익히고 이치를 알아나가야 될 것이다.